예, 이번 시간에는 359쪽을 한번 보세요. 제10장 수익과 비용이죠, 그죠? 이 부분 이제 10장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럼 이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다. 수익이 뭐죠? 그죠? 들어온 돈이잖아, 그죠? 이거 벌어들인 돈. 비용은 벌어들여서 지출한 돈. 이게 수익과 비용이죠. 그럼 수익이란 건 벌어들인 돈이고, 이제 내 자본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수익. 비용 지출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수익을 이제, 기업, 우리 이제 기업 있잖아. 그죠? 기업, 회사. 회사를 이 지구상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가장 크게 나누고 세 가지 나눴습니다. 크게. 첫째 뭐냐? 상품 판매회사.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있죠. 하나는 또 물건을 만드는 회사 있죠. 그죠? 이 상품 만드는 회사. 제조회사.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어떤 용역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있죠. 서비스. 그죠? 이 회사.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구분하거든요. 상품 판매하는 회사하고 만드는 회사.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공장이겠죠, 그죠? 공장. 이게 이제 뭐 백화점, 마트, 그죠? 백화점이나 뭐 마트 등등 뭐. 서비스 하면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가 뭐, 그죠? 뭐 건설업이라든가, 그죠? 또는 뭐 보험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부 이어 들어가겠죠. 이런 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재무회계에 그랬잖아, 그죠? 원가. 요 만드는 회사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만들었으면 원가를 보는 거죠. 원가 회계다. 이쪽에. 판매해서 이 회사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 이러거든요. 재무회계. 그럼 요 서비스 회사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여기다가. 이쪽을, 이쪽을 같이. 이것도 판매를 보는 거거든. 이쪽 집을 이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결과적으로 모든 기업에 응용될 수 있는 것이 다 하면 다 나오잖아. 재무회계 원가에. 여기 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회계학이라 이러거든요. 회계학의 또요 회계 원리. 그죠? 우리는 이제 이게 들어간 게 실제는 과목 이겁니다. 실 내용 회계학인데 시험 과목은 회계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이제 회계 원리 하면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원가에 안 들어가는데, 뭐, 우리 시험은 좀 약간 변형되어 가지고 원가도 들어가니까 결국 회계학이 맞죠. 공무원 시험 있죠. 뭐, 세무직, 뭐, 관세직이나 세관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이런 공무원 시험에, 시험은 과목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그런데 우리 시험보다 수준이 좀 한등이 낮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 풀어보실 겁니다. 우리 시험보다 한등이 높은 게 뭐냐? 감정평가사. 그 위에 세무사. 그 제일 높은 게 이제 공인회계사. 이렇습니다. 회계학 관련이.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잖아. 그죠? 우리가 재무회계니까 대표가 이거잖아. 상품 판매회사. 상품에 대한 게 위주다. 핵심이다. 그죠? 상품. 그러면은 상품에 벌어들이려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그게 매출. 팔아야 된다고 그러죠. 매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사와야 되죠. 그게 뭐죠? 그죠? 원가. 이거 우리가 매입 원가 또는 매출 원가. 이 말도 많이 쓰죠. 매출 원가.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이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입니다. 비용의 대표가 뭐죠? 매출원가. 아시겠죠? 그죠? 예. 매출과 매출원가. 그럼 매출은 있는 게 아니죠. 보세요. 여기에는 팔아서 매출이지만 여기 있는 여기. 서비스 뭘 받죠? 그렇죠. 수수료 받죠. 그죠? 이게 대표. 그 외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아, 이자 수익. 그죠? 뭐, 등도 있겠죠. 그죠? 집 빌려주고 집세 받았다. 뭐죠? 뭐죠? 임대료. 아, 이런 거구나. 수익 항목. 그럼 비용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어떤 창고, 집세. 집을 빌렸다, 임차료.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되죠. 월급 줘야 되는 급여. 뭐 급료, 급여. 또 사무실 유지관리비 있어야 되겠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수도광열비. 또 물건 팔기 위해서 광고해야 되죠. 광고 선전비. 뭐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비용 항목은 많습니다. 이런 게 정말 비용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 항목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1년도에 물건을 사왔다가, 사왔으면 100원에 사왔다, 그죠? 요게 요겁니다. 매출은 같은 말입니다. 2년도에 팔았습니다. 매출. 150원에 팔았고, 이게 3년도에 돈 받았습니다. 현금. 150원 받았다. 그죠? 1년도에 물건 사왔다가, 2년도에 팔고, 3년도에 외상후 팔았다가, 이때 돈 받았습니다. 수익이 언제 생겼습니까? 수익. 우리가 장부에 내가 얼마 벌어들여, 150원 벌어들였잖아, 그죠? 그 150원 언제 기장해야 될까요? 수익. 돈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물건 팔았을 때일까요? 예. 요 경우일까요? 요 경우일까요? 둘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뭘 아느냐? 현금 기준이라 이랍니다. 물건 팔을 때 이거 발생 기준이랍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둬버리면 기업마다 요 시점하고 요래 하다 보면은 비교를 못 하잖아, 우리. 그죠? 우리는 기본이 뭐냐 하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정보를 보고 비교를 해서 비교 분석해서 여기에 투자할 건지 여기에 투자할 건지 결정하도록 우리가 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 회계의 목적이. 정보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비교를 할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요게 원칙입니다. 요거는 예외. 인정은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 원칙은 이거다. 발생 기준이다. 팔았을 때 수익을 잡아라 이겁니다. 알겠죠? 요 시점에. 자, 한번 보세요. 요 시점에 수익을 잡았으면은, 요 시점에 수익을 잡았으면은, 거기에 따른 남은 이익에 대한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회계와 세법은 항상 관련이 같이 간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 내라. 이래. 정부 입장에서는. 너가 돈 벌어서 요때 세금 내랍니다. 요때 내지 말고, 요때 내라. 요때 낼 때,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그러면 문제 생기잖아. 그죠? 자, 이리 한번 보세요. 요걸 1년도 요 한꺼번에 있었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매입을 했을 때 여기에 안 팔았잖아. 이때는 그럼 뭐가 생겼습니까? 비용만 100원 생겼잖아. 그죠? 이익이 없죠? 이익이 없으니까 이익이 없잖아. 이때는. 그죠? 세금이 없죠? 이건 법인세입니다. 물론 여기 세금은. 예. 없죠. 자, 이때는 보세요. 수익이 생겼잖아. 150원 거죠. 그렇죠? 비용은 없죠. 그럼 이익도 150원이잖아.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죠.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세금 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원에 100원에 샀다 150원 팔았으면 실제 이익 얼마죠? 50원 남았잖아. 50원 이익 세금 내면 될걸 150원 내는 거. 나는 손해 보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이 비용을 이렇게 땡겨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을 뭐라 부르느냐? 수익의 그림자다 이랍니다. 그림자. 그래서 항상 이 비용을 이렇게 땡겨와서 인천년 이때 비용 이익 150원 하지 말고 수익 150원, 비용 100원, 이익 50원 해서 50원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이걸 뭐라느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수익 비용을 대응시키거나 예, 이런 말씀이죠.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 수익 비용을 갖다가 같은 애 인식해 가지고 그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합리적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요걸 이렇게 가져오느라 예. 그걸 뭐라 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아시겠죠? 한번 따라 볼까? 시작.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리고 이것도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알겠죠? 요 말하고, 요 말하고, 예, 좀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강에 들어가서 또 다시 자세히 또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입문과정이잖아. 그죠? 아하, 수익비용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구나. 예? 그래야 정확한 세금을 내잖아. 그죠?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회계하는 거는 왜 이래 들어가 보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좀 체계화하고 이론을 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지. 이거 처음 들어보는 사람 아무 없죠. 당연하잖아. 그죠? 100원에 사와서 100원에 10원에 팔면 50원 세금 낸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왜 이래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을 하고 요 물건을 팔았을 때 요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자 그걸 뭐라 한다? 발생기준이라 하는구나. 요걸 원칙으로 잡고 요 발생시점에 세금 내야 되는구나. 예외로 뭐가 있다? 현기준이 있다 하는 거. 요게 수입비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수입비용에서는 아 발생기준, 현금기준 요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요걸 이걸 뭐라 하느냐?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인식이랑 인식. 이 말하면 또 어렵죠, 그죠? 네? 처음 들으니까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 이상한 소리 나왔다 싶은데. 알고 보면 아무도 아니잖아, 그죠? 아, 수익을 언제 기록할 거냐? 언제 기록할 거냐? 1년도에 기록할 거냐? 2년도에 기록할 거냐? 3년도에 기록할 거냐? 이거는 인식이다, 이랍니다. 인식. 수익을 인식하는 거는 언제 한다? 발생기준에 따라 한다. 그럼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그죠? 비용의 인식, 비용을 언제 기록할 거냐, 요거는 수익에 따라서 한다. 항상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라 합니다. 따라가야 따라. 수익에, 발생의 그 시점에 따라가야 된다. 그걸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래 보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아시겠죠? 그죠? 그건 언제 기준한다? 발생 기준이다. 이렇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발생 기준. 아시겠죠? 예. 이제 요걸 또 뭐라 부르고 수익의 인식, 또 비용의 인식이라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 부분을 우리 공부하면 돼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예. 359쪽에, 예, 그거는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거 보면 뭐 인식하는 걸 보이죠? 그죠? 예, 측정한다 하는 걸 보이고, 예,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뭐 인식 5단의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362쪽에 이제 아래 보시면은,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이다. 있죠, 그죠? 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익 인식에서 핵심 포인트. 이게 뭐냐? 보세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 팔았을 때, 요때 기록하면 되는데, 수익이 생기다 기록하면 되는데, 좀 별난 거 있잖아. 별난 게, 별나게 파는 거. 별난 판매, 별난 판매랄까요? 좀 특별한 판매죠. 좀 애매한 거 있잖아, 애매한 거. 이런 거를 그럼 언제 할 거냐?
이런 게 종류가 적게 첫째 그 할부 판매 있다 그죠? 할부 판매가 있고 두 번째 시용 판매 가능 있죠? 그죠? 예, 시용 판매 그 있잖아 보이잖아 그죠? 예, 시용 판매 또 위탁 판매 예. 위탁 판매 이렇게 좀 특별한 거죠. 뭐 상품권 판매 몇개 있습니다 그죠? 예. 뭐 대표적인 몇개 말씀드릴게요. 할부로 팔았다. 장기 할부. 예를 들어서 오늘 팔기는 팔았는데 오늘 1년도에 오늘 팔았습니다. 매출 팔았는데 이걸 돈을 이제 나누어 받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5년도까지 받기로 했다. 이때 해소 다 해소돼. 이 나눠서 받죠. 이게 할부잖아. 그죠? 뭐 연부도 되고 연부 우리가 연부라는 거는 매년 받는 거. 월부라는 거는 매월 받는 거. 주부라는 거는 매주 받는 거. 매일 받는 건 뭐라 하죠? 그걸 일수라 하죠. 일수. 일부가요. 일수, 일수. 매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이겁니다만은 이거 나눠 받는 걸 할부라 해야죠. 할부. 예, 할부인데. 그럼 이런 경우에 이때 팔았습니다. 그죠? 100원어치 팔고 돈은 많은 이렇게 뭐 20원이 나눠 받는다고 그죠? 20원이. 이거 다 받죠. 이때. 다 받는데. 그러면 언제 수익 잡을 거냐, 이거죠. 요런 좀 특별한 경우 있잖아. 요 특별한 경우를 갖다가 요렇게 우리 같이 그래 하자 정해놔야 되잖아. 그래야 너도 나도 다 같이 이제 그걸 따라해야 그죠? 같은 방법으로 해야만이 정확한 이익이 나오고 비교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정해놓은 게 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자고 정해놓은 게 법이잖아. 아시겠죠? 예. 그 요거는 언제 하냐? 하루 파면은 요거는 물건을 인도해서 요때 해라 요때 요때 일단 수익 다 잡아가 돈 내라 이겁니다. 아 너가 몇 개월 했든 뭐몇년 했든 간에 요때 세금 내라 이겁니다. 물건을 인도했을 때 아시겠죠? 그 요거는 언제 할 거냐? 시용 판매. 시용 판매가 뭐냐?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 이런 겁니다. 우리 왜그 TV에 보시면은 왜 물건 왜 팔고 파는 게 있잖아 그죠? 말하면 뭐 전자제품 같은 거한 일주일 써보고 물건 좋으면 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물건 먼저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써보고 판단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시용 판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 그 소비자가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그럼 전화로 아, 내 살게 응? 이렇게.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판매된 걸로 보고 그때 수익을 인식해라. 알겠죠? 그래, 그때 세금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정해놔 버리죠. 특별한 경우를 갖다. 그걸 이제 시용 판매예요. 위탁 판매 있죠. 그죠? 여기 뭐죠? 내가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중개인한테, 중개인, 그죠? 중개인한테 물건을 좀 갖다 주죠. 네가 좀 팔아도, 이거죠. 이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팔겠죠. 나는 이 사람한테 좀 팔아주세요 하고 물건을 다 위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팔죠? 대표가 어떤 게냐? 우리 제약회사, 약국 이런 거잖아, 그죠? 제약회사 약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어디서 합니까? 약국에서 하잖아, 그죠? 그 약국 또 출판사 책 만드는 출판사 하고. 서점하고 인관계잖아. 그죠? 출판사가 만들어서 서점에 갖다 놓죠. 그죠? 책 팔아달라고. 예, 이겁니다. 이게 위탁 판매죠. 이때는 그러면은 나가 여기에 책 갖다 놨다고 판매된 거 아니잖아.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라 그러죠? 수탁자라 부릅니다. 수탁자. 나는 이제 위탁자라고. 그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때 판매로 보고 수익을 잡아줘라. 당연하죠, 그죠? 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이겁니다. 그때 인식해라. 이렇게 이제 좀 별난 판매, 좀 별난 걸 이래 정해놨자.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객관식 시험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닙니다. 그죠?
객관식 오지 선다이나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핵심,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런 게 왜냐하면 오지 선다이 딱 네 개 딱 맞잖아. 그죠?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봐라. 맞는 거 찾아봐라. 할부 판매는 언제 이직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 틀린 거 찾아봐라. 맞는 거 찾아 이렇게 하죠. 시험 내기가 좋잖아. 그죠? 그래, 이런 게 시험이 나와요. 이제 대표죠,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상품권. 이거는 백화점에서 소비자한테 상품권을 팔잖아요. 상품권을 팔았죠. 상품권을 파는 게 아니고, 나는 백화점에서 상품을 사왔습니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선물하잖아. 누구한테? 친구한테 선물합니다. 선물, 그죠? 생일 선물 주면 이 친구가 여기 가져가잖아. 물건을. 상품권을 가져가면은 백화점에 물건 주겠죠. 그럼 언제 이식할까? 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 내가 친구한테 선물했을 때, 요 친구가 물건 사가, 받아갔을 때, 언제 이식한다? 그렇죠. 요 시점에 이식해라. 그래, 상품권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이랍니다. 회수했을 때 이식하자. 알겠죠? 요런 식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판매 시점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특별한 판매 있다 그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제 우리 임무 과정이니까 이 정도 이제 만나보고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나 이러면은 자 이제 비용의 인식 그러잖아 그죠? 요거는 요 비용 인식은 특별한 거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비용 인식은 항상 언제 수익에 따라 한다 해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한다. 그죠? 예, 요런 거고. 아, 요런 파트를 이제 알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우리.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나오는 요런 겁니다. 건설공사인데, 건설공사에 내가 계약 금액은 100원에 했다. 100만 원도 좋고 100억도 좋습니다. 계약금 했고 100원 했는데 요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70원 예상된다. 알겠죠? 예, 공사비 70원. 이게 기간이 얼마냐? 3년짜리 공사다. 3년짜리 공사가 그러면은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얻을 공사 이익이 얼마죠? 30원이잖아요. 이 30원 몇 년간? 3년간이죠. 그죠? 3년간 공사이익이 30원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 30원을 X1년도와 시작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2년, 3년입니다. 그죠? 여기 계약했잖아요. 그죠? 1년이나 3년이 걸리는데 그럼 요 30원을 언제 수익 잡을 거냐 이거. 공사가 완성됐을 때, 요때 30원 잡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나눠가지고, 그죠? 요 30원 갖다가 1년도에 10원, 뭐 2년도에 12원, 3년도에 8원, 요래 나눠줄 거냐, 이거죠.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요렇게 잡을 거냐? 요걸 우리가 완성 기준이라 이랍니다. 완성 기준. 요걸 나누어서 인식하는 걸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 이랍니다. 진행 기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걸 할 거냐? 우리 법에 정해놔 버렸죠. 통일이라고 하면 통일성. 우리 법이라는 것은 첫째 뭐죠? 통일성. 이걸 확보하기 위한 거죠. 통일성.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비교성을 높일 수 있다. 그죠? 알겠죠? 이게 첫째 목적이죠. 통일성. 그럼 어떻게 통일하자? 요래하랍니다. 요래. 요래하자 정해놨죠. 진행기준.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요 30원이라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게 문제잖아. 요 금액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냐? 요게 문제가 되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나눠줄 거냐? 요거죠. 바로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배분.
진행 기준에 의한 공사 1차 연도 얼마, 2차 연도 얼마, 3차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금은 30원 가지고 나눠주잖아, 그죠? 어떻게 나눠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나눠주면 되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 요 30원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요? 1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요 총 공사비 30원에다가 총 공사비 70원이잖아요. 70원 분의 실제 공사비 대한 거 알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실제 공사비가 뭐 20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배분해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 공사, 총 공사 이익이잖아. 그죠? 요 공사 이익에다가 총 공사비 분의 실공사 비율만큼 배분한다. 그게 요렇게 배분하는 기준입니다. 공사 무슨 기준? 진행 기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거는 실제 시험 문제, 이게 항상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본강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도 달아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수입비용에서 공부할 파트 이거다. 알겠죠? 그죠? 이게 바로 수입비용, 이기다 합니다. 지금 뭐, 제가 지금 입문과정에서 이 파트별로 이제 요약해서 공부할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전부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혼돈도 생길 거고 좀 혼란스럽죠, 그죠? 용어가 내용은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용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래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좀 배우러 영어 학원에 왔는데 막 영어를 막 대화를 이래 하잖아, 그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기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야죠. 그죠? 뭐 밥을 먹었느냐, 이제 아침 인사부터 하나하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 공부할 건 이런 거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 이제, 우리 입문과정, 이래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이잖아. 그죠? 다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원가 부분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